최신 기출 문제 8의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 중 후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후입 선출법은 가장 나중에 사온 물건을 가장 먼저 파는 방식으로 재고 자산의 단가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보기 1번. 물량의 흐름과 원가의 흐름이 대체로 일치한다. 물량의 흐름과 일치하려면 먼저 사온 것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관계되는 것은 선입선출법입니다. 보기 2번. 물가 하락 시 선입선출법보다 이익이 상대적으로 과대 계산된다. 맞는 말입니다. 좀 암기하라고 있는 게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 기출문제 풀었을 때도 이게 나왔죠? 물가 상승 시 단기 순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순서.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선입선출법이 먼저 사온 걸 먼저 파는 것이므로 낮은 가격에 사온 것을 물가가 올랐을 때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므로 이익이 많이 잡힌다고 그랬죠.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가장 비싸게 사온 것을 먼저 팜으로 이익이 적게 잡힌다고 그랬습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그럼 물가가 하락한다면 부동화가 반대로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현행 수익에 대하여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 현행 수익에 대하여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는 거는 팔았을 때 예전에 사온 그 물건을 판다는 말이잖아요. 가장 그 오래된 원가니까. 그럼 이거는 선입선출법과 관계되는 내용이죠. 후입선출법은 현행 수익에 대하여, 즉 팔 때 가장 최근의 원가가 대응되죠.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거잖아요. 예. 이것도 선입선출법에 대한 내용이고. 예. 보기 4번.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시가에 가깝게 표시된다. 가장 최근에 매입한 단가가 팔고 남은 걸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것도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정답 2번입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분류할 수 있다. 맞아요. 이 지분증권 주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지분을 파는 거니까 주식은. 채무증권은 사채, 뭐 더 적어보면 국채, 공채 이런 거죠. 보기 2번.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강행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 보유증권은 지분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이거 맞는 말이죠?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가 있는 거니까 채무증권만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3번.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 보유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여야 하므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번 틀렸습니다. 정답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라 유동자산, 즉 당좌자산에 뭘로 분류하냐면
만기 보증금으로 분류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게두 개가 있죠. 매도 가능 증권, 1년 내에 매도할 것이라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만기 보유 증권도 만기 1년 내 되면 만기 보유 증권으로. 그래서 프로그램 실기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듯이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 자산과 당좌 자산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어요. 예.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 1년 내 처분하거나 1년 내 만기가 되더라도. 그래서 해당되는 계정으로 분류하는데 분류가 다르죠. 예. 투자 자산에서 당좌 자산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예. 보기 4번. 단기 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을 말한다.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 유가증권의 분류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론에 보시면.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모든 감가상각 방법이 선택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첫해 회사의 이익을 가장 많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익을 가장 많이 계산한다는 말은 비용 처리를 가장 적게 해야 되겠죠? 비용을 가장 적게 잡아야 될 거예요. 즉, 쉬운 말로 말하면 감가상각비가 가장 적게 잡히는 거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공부할 때 감가상각비가 가장 크게 잡히는 거 정률법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럼 가장 적게 잡히는 거 정액법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가장 적게 잡힌다. 가장 작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이제 이거 앞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정답 2번입니다. 검증 가능성. 이거 신뢰성의 하위 항목이죠?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적합한 것은 모두 묶은 것은? 4번,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 배당을 실시하다.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주식회사의 자본의 종류가 몇 가지냐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자본금. 이거 다 계정 과목 다 외우셔야 돼요. 예, 자본이자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두 개.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주주총회니까 주식회사잖아요. 주식배당을 실시하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거죠.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니까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증가되는 겁니다. 자본 전체에는 변동이 없어요. 자본에는 변동 없다. 자본 불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당 8,000원으로 5만 주를 유상증자했다. 유상증자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즉, 자본이 증가됩니다. 자본의 증가. 자본하고 자본금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자본금은 자본에 속하는 겁니다. 이사의 결의에 의하여 중간 배당으로 현금 배당을 실시하다. 현금 배당은 이익잉여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자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결손금 보전을 위해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것으로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증가되게 됩니다. 자본에서 자본으로 이동했으므로 가본하고 똑같이 자본불변입니다. 마번, 만기 보유증권을 매도 갈증권으로 재분류, 거기에 따른 평가 손실이 발생하다.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갈증권을 분류할 수 있고, 매도 갈증권, 만기 보유증권을 서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이 분류에 따라서 평가 손실이 발생되면, 그 평가 손실에 대해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실이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처리할 때 해당되는 게 차변으로 처리가 되고, 차변으로 처리되면 자본의 감소가 차변이므로 자본이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감소되는 거는 다, 마 이렇게 되는 거고,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기초 원재료, 기말 원재료, 직접 농업이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야 되냐면 두 개가 그려져야 되겠죠? 예. 원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이 그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재에서 이론편에서 원가 흐름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한거 생각나시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정답이 나와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이 자리잖아요. 단기에 완성된 거. 이거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 구하려면 기초 제공품. 이 자리 기초 제공품이죠? 기초 제공품 어디 있어요? 여기. 8만 원. 그 다음에 이 자리는 기말 제공품이죠? 기말 제공품 어디 있어요? 이게 10만 원.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잖아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세 개. 이 중에 직접 농업비 15만 원 제시됐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10만 원 제시됐습니다. 재료비가 제시 안 됐는데 이걸로 재료비를 구할 수 있죠? 작년에 쓰다 남은 재료, 기초 재료 7만 원에 단기에 매입한 거 20만 원, 27만 원이죠? 쓰고 남은 거 4만 원. 그럼 이게 쓴 거잖아요. 이게 소비된 거. 재료비잖아요. 소비된 것. 즉, 재료비. 원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비된 원재료비는 23만 원이 되겠죠. 27만 원에서 4만 원 빼니까. 여기다 23만 원 넣게 됩니다.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데, 차변과 대변이 같아 되므로, 예. 이쪽 금액 전체에서 완성이 안된 기말 제공품을 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0만 원 빼면 되는 것이므로 8만 원 더하기 23만 원 더하기 15만 원까지만 더하면 되겠네요. 맨 끝에가 10만 원이니까. 네, 그러면 정답 46만 원입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정 원가 개선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각각의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예정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서 하는 거죠. 그 개별원가 계산에 제조간접비를 예상해서 할 경우 정상개별원가 계산이라고 그랬어요. 정상개별원가는 직접비는 실제 발생된 걸 하는 거고, 간접비는 예상해서 하는 거죠. 예상해서 할때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정 배부의 공식이 배부하고 있는 배부 기준 실제 발생액 곱하기 예정 배부 이렇게 되죠. 공식은 좀 외우는 겁니다. 예,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겠다라고 그러면 좀 문제 푸시는데 고전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접비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죠. 계산해 가지고 하는 그런 원가 계산을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그럽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등 직접비는 무엇을 집계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예정 소비액에 대한 예정 조업도를 반영한 무엇에 의해 원가를 생산 완료와 동시에 결정하고 원가 계산 기말에 4번을 계산하여 이를 다시 조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한 것이다. 직접비는 실제 발생된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아, 맞네요. 예. 그 다음에 보기 2번. 무언은 예정 소비액에 의한, 이거는 간접비죠? 간접비. 즉, 제조 간접비. 제조 원가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 2번 정답인데요. 예. 제조 간접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정 조업도를 반영한 3번에 의해 원가를 3번. 예정 소비액에 대한 예정 조업도를 반영한 예정 배부율에 의해, 이거 맞는 말이네요, 의해. 예정 배부하면 배부 차이가 당연히 발생됩니다. 배부 차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4번, 배부 차이를 계산하여 이를 조정하죠. 배부 차이 조정하잖아. 배부 차이 조정 방법도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예.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상용의 회사 관계자는 제조원가를 단가같이 분류하였다. 참 비슷하게 써놨네요. 잘못 분류된 것은 타이어 직접 제로비, 공장장의 임금 직접 노무비, 망치 못 간접 제로비, 공장 내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 제조 간접비. 지금 직접비하고 간접비 물어보는 건데, 직접비 관련된 거는요, 즉 직접 원가는 해당되는 제품에만 사용하는 거죠. 특정 제품에만 쓰는 거, 특정에만. 간접 원가는 즉 제조 간접비, 간접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쓰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보면 정답이 2번입니다. 공장장은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따라서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이므로 직접이 아니라 그 노무비가 발생되면 간접 노무비가 돼야 됩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반천개발은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 관리, 사무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청소 담당 직원들은 모든 입주 기업들의 사무실과 복도 등 건물 전체를 청소한다. 건물 전체 전체 청소비를 각 기업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청소비? 면적에 따라 해야 되겠죠? 예. 면적 많이 쓰면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유사 문제 풀었죠, 예. 정답 3번입니다. 예, 건물이니까. 10번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1번.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실제 물량 흐름을 반영하여 원가 통제 등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말입니다.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더 정확하죠. 그래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입선출법은 계산할 때 단기에 발생된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평균법은 정기하고 단기 거 합쳐가지고 이거 평균을 내잖아요. 이게 평균을 낸다는 것그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말이죠. 보기 2번.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 시 순수한 단기 발생 작업량만으로 계산한다. 예,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3번.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단기 발생 원가로 가정하여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분한다. 이거 평균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입선출법은 구분한다고 그랬죠? 단기 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거는 평균법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정확도가 떨어져요. 보기 4번.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예, 맞는 말이죠.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작년 거 완성되다 만게 없다면, 전부 다 완성된 것이라면, 올해 2월 돼서 넘어온 건 없으니까, 작년 거하고 도화하는 평균법이나 작년 거를 빼는 선입선출법이나 작년 게 없으니까 결과값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예, 3번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와 용역이 공급시계 된 연기로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폐업 시 잔존재와.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데. 이거 또 나왔네요, 예. 이거 앞에서 풀었던 건데. 이거 폐업일이라고 그랬죠? 폐업일, 폐업하는 때. 정답 1번입니다. 폐업을 하고 남아있는 재화는 그 재화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면 그 재화를 팔아야 되는데 폐업이 됐기 때문에 팔 수가 없으므로 그 폐업한 날, 폐업하는 때에 전부 다 소비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폐업 후 재화가 사용되는 대로 하게 된다면 언제 사용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과세해야 되는 과세관청에서는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2번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이거 간주 공급인데, 간주 공급이는 1, 2번은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라고 되어 있죠. 예, 맞아. 예, 수출 재화는 선적일로 되어 있고요. 무인 판매기는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아닌 것은?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 우리가 몇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애누리, 할인, 그 다음에 반품. 반품 있죠? 환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그 다음에 이중 발급. 모르고 투정 발급했으면 한 장을 취소해야 되는 거 다. 취소해야 되니까 이걸 수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 과세로 발급해야 된걸 면세로 발급했거나, 이렇게 착오로 발급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그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에서 이론편에서 조금 공부했던 걸 보면, 정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아니다라고 그랬죠.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경정이 될 것을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수정이 된다는 말을 의미하므로 정정을 할 거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 4개 중에서 경정이 들어가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보라고 그랬습니다. 보기 1번.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죠, 예. 공제율 대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죠, 106분의 6. 보기 2번.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죠.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만 받는 거야. 보기 3번.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죠. 예. 자,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는 이제 없어졌어요. 예, 폐지됐어. 다못 받아요, 다. 보기 4번. 그럼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1, 2, 3번이 아니니까. 간이 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재고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 의무가 있다. 재고 납부세액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재고 납부세액은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되거나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때 그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 과세자 설명이 나왔으니까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을 하게 됐다. 전환하게 된다면 그럴 때 일반 과세자는 재고자산, 그 다음에 뭐 감가상각자산, 주로 이두개 자산인데요. 재고자산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보다 부가세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거든요.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부가세를 적게 납부함으로 매입도 간이 과세자는 적게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일반 과세자가 누렸던 혜택, 즉 세액 공제 많이 받은 거, 간이 과세자로 바뀌면 그 많이 받은 거에서 간이 과세자가 받아야 될 금액만큼의 그 차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재고 납부 세액입니다. 그래서 그 납부 의무가 있죠. 예. 그래서 정답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반대가 된다면,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 된다면, 간이 과세자는 재고 자산과 감가 상각 자산, 즉이두 개의 자산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적게 공제받아요. 왜냐하면 매출세액도 적게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하고 관계되는 데서 추가로도 공제받는 거죠. 자, 그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소득인 것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 보기 1번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거 기타 소득인데요. 그렇죠? 예. 이거 원천징수 할수 없죠. 예. 원천징수 없음. 이거 기타 소득에 속하고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거죠. 예, 종과. 자, 그 다음에 보기 2번.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 200만 원의 임대료.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예,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흔히 말하는데,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일반하고 부동산 임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없잖아요. 원천징수 없음. 예, 사업소득에 원천징수가 있는 거는 뭐예요? 그거 좀 외우셔야 되는데, 사업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있는 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인적용역 제공. 뭐 강사료 같은 그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 3%로 원천징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가 지급받는 15만 원 상당의 일급여. 일용직 근로자 6% 원천징수 되죠? 예. 정답은 3번이겠는데요. 4번. 3억 원 상당의 뇌물. 예, 뇌물은 이제 기타 소득이고, 이것도 1번하고 똑같이 원천징수 할수 없고요. 예. 원천징수 하기도 어렵잖아요. 뇌물 어떻게 원천징수 해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거 무조건 종합과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자소득으로 볼수 없는 것.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할인액, 이자소득 맞아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할인액, 이자소득 맞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이고요. 계약이 위반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 이거 기타소득이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